큰 손들의 큰 돈은 어디로 모이고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수급이 보인다. 아,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그냥 방송 시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혹은 지금 매수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리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 오셔서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그 종목의 이름을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을 좀 받는 동안 이번 주에 시장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는지 그 수급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 시장은 일단 뭐 국내 기관이 개거 천선에서 6세 연속, 오늘까지 6세 연속 사주 있는 사람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LG전자가 대형주 중에서는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쉬는 듯 했다가 어제 또 강한 쌍끌이 매수가 나왔었고요. 오늘도 LG전자 지금 주가는 보합권 근처인데 수급은 양호하게 나오는. 그래서 뭐 LG전자 같은 종목은 들고 계실 분들은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쇼커버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눈에 들 두 종목 정도가 들어오고요. 코스닥에서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기관이 바이오주를 산다기보다 좀 탐생매, 입질, 뭐 좀 조금씩 어제 그제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헬릭스미스 옛날 이름이 뭐였죠? 바이로메드죠. 바이로메드 맞죠. 그리고 신라젠, 메디톡스 뭐 이런 종목 사는 걸로 봐서는 이쪽으로 조금 입질이 들어갔고 외국인은 ABL 바이오를 정말 5월 15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사는 종목만 사는 좀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수급 중에서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실탄이 확보되는 기관. 제가 이렇게 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실탄이 확보되는 기관이요? 예,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러네요.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정말로 한 그 12월부터 줄창 계속 빠져나갔는데 5월 한 20일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식형 펀드로 13일 연속 돈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저께는 이제 하루 조금 유출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뭐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는데 6월 달에도 일단 유입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투신의 운신의 폭이 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기관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 강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본 부분이 연기금이 그야말로 6월 들어서 작심하고 코스피에서 주식을 삽니다. 네네. 오늘이 6월 12일이죠. 어제까지 6월 11일인데 채 6월달에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1조 원이 넘게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죠. 그런데 뭘 샀냐면은 이 연기금이 아니라 연기금 등이라고 붙입니다. 왜 붙이냐면은 국가지자체가 저희 우정사업본부가 그 연기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주로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데 1조 산 것 중에서 7천억 원 정도가 프로그램 매수예요. 근데 비차액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기 부담은 별로 없을 것이고 비차액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연기금이 그야말로 이제 시장을 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긍정적으로 넣어서 거기에다가 수급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이제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코스피 중에서 5월달에 외국인이 국내 기관이 열심히 팔았는데 최근에 사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코스닥으로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5월달에 순매도 상위 종목 중에서 지금 6월달에 순매수로 전환된 종목들 SNK, CJNM, MCNX, 포스코케미칼, JE콘텐츠를 쭉 보시면은 눈에 유달리 띄는 게 엔터주가 좀 눈에 좀 그러네요. 있죠. 네. 그런 종목을 올해 열심히 팔고 있다가 지금 다시 사고 있다. 아까 뭐 조금 전에 코너에서도 아프리카 TV도 언급했는데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몇 종목이 들어왔어요. 먼저 텔레칩스가 들어왔으니까 텔레칩스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아이디가 화랑곱창님이신데 지난주부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분 같습니다. 감사한 분이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텔레칩스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텔레칩스 봐드리도록 하고 그 밑에 나온 텔레칩스 오늘 수급이 뭐 나쁘진 않고 쏘쏘 그러니까 좀 not bad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1억 정도 사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 매도인데 뭐 매수가 조금 무세하고 근데 뭐 어떤 강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기보다는 거래가 평소 거래의 한 절반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대략 한 뭐 지금 여기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좋아지면서 거래가 확 실어진다 그러면은 애드업도 가능할 텐데 지금은 그냥 보유 물량 정도를 들고 가시는 전략 정도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고 보니까 종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오늘 시장에 LG전자, 넷마블, 대한항공, 카카오, 캠시스,
아시아나 아이디티. 네. LG전자는 뭐 LG전자 아까 말씀드렸지. 네. 아까 뭐 들고 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좀 그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넷마블 한번 볼까요? 넷마블 보죠. 자, 넷마블도 뭐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편인데 지금 주가가 오늘 좀 올라가니까 거기서 좀 그 단기 세력들이 좀 털고 나오는 모습도 좀 확인이 되고 전체적으로 넷마블도 수급은 좀 양호한 편이다. 지금 뭐 눌림목 좀 나오는 과정인 것 같은데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요. 뭐 들고 가셔도 좀 무난할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저희가 항공 관련주는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겠고 카카오 한번 봐주세요.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카카오와 캠시스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공주 한번 볼게요. 카카오가 수급이 확 좋아졌다가 갑자기 좀 저희 그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 네네. 오늘 지금 외국인이 다시 힘을 내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수급이 다시 조금 좋아지는 조짐인데 일단 좀 그 카카오 흐름이 제가 조금 전에 넷마블을 봤었네요. 카카오는 네네. 오늘 수급이 카카오 좋지 않습니다. 네네. 착각을 했네요. 오늘 주가도 약보합인데 기관 외국인 특히 기관 외국인이 좀 골고루 좀 팔고 있고 거래는 많지 않은 편인데 글쎄 좀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제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인데 네. 지금 자리를 보면은 좀 사도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수급이 좀 좋아지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거의 좀 매수 타이밍 근처에는 온 것 같은데 아직은 좀 한두 걸음 정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캠시스도 볼게요. 캠시스도 보니까 저희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그 시총 기준을 맞는다고 해서 한번 캠시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항공주 볼게요. 자, 캠시스. 예. 캠시스도 오늘 수급이 좀 안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아까 카카오는 평소 거래 한 3분의 1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얼마입니까? 캠시스도 평소 거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 종목도 역시 오늘은 소폭에 뭐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오는 건 아닌데 좀 매도세가 좀 외국인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뭐 오늘은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온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뭐 지금 고점에서 뭐 이익 실현물량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거래가 적다 그랬잖아요. 네네. 적극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뭐 그 많이 버신 분들은 뭐 일부 정리하셔도 좋겠지만 네. 그래도 뭐 들고 갈 물량을 기본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의견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항공주를 왜 그 맨 마지막으로 뺐냐면요. 예. 아시아나 IDT가 들어왔는데 예. 이게 그 매각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등락하는 것들도 그 수급적으로 어떤 전략이 될까요? 저는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네. 매매 잘하신 분들만 매매하시고 괜히 저기 그 낭패 보기 쉽거든요. 네네. 이런 종목들은. 근데 이 종목은 사실은 그거랑은 조금 별개로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긴 하는데 네. 이 종목도 역시 수급이 이 종목도 평소 거래 한 4분의 1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거래가 상당히 부진하네요. 이 종목이요. 네. 그리고 외국인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은 좋지 않은 모습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종목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한 네 종목 정도 더 봐도 될까요? 네, 시간 가능하시겠어요? 네. 만약 뭐 좀 여차하면 그냥 뒤에 있는 거 종목 네, 종목만 다 봐주시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남았고요. HFR 남았고 마니커 오로라 이렇게 남았습니다. 대한항공 먼저 보시죠. 대한항공도 뭐 수급 흐름은 지금 나쁘진 않네요. 주가는 약보합인데요.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일정 부분 좀 들어오는 걸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흐름만 놓고 보면 근데 최근에 유가는 거의 말로 그야말로 좀 하향 안정되는 그 추세인데 네. 더 올라가기가 힘든 분위기죠.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그닥 나쁘진 않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글쎄 이 정도면 오늘 수급 흐름을 봐서는 조금 신규로 매수하실 걸 고려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분할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다음 종목은 뭐였죠? 자, HFR이요. 네. HFR 마니커를 말씀드렸는데 마니커는 그 시총 기준이 안 맞는다고 말씀 한 1, 2주 정도만 기다리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늦으면은 다음 주 정도 네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HFR 한번 보겠습니다. 네. HFR이 오늘은 이 종목도 역시 뭐 수급이 그닥 좋지 않은 모습이고 뭐 역시 뭐 거래가 별로 안 실리고 기관 매물이 소폭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주가 시세도 많이 나고 근데 어느 정도 흐름이라면은 역시 이익 실현 물량 나오고 눌림목 흐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 좀 그 주식을 일찌감치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매물이 좀 세게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들어와요, 지금 네. 종목이. 보자, 자, 뭐. 오로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로라. 네. 오로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어떨까요?
자, 오로라가 시청이 기준이 안 되나요? 오로라 안 되네요. 오로라 1372억 원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로라 좀 착각을 했고요. LS산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은 좀 봐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LS산전까지만 봐드릴게요. 화면이 지금 잠깐 제가 뭘 잘못 건드렸고요. 네네. 일단 LS산전은 오늘 움직임은 0.41%. 그리고 최근에 그 5월 말부터 좀 반등하기 시작해서 만약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올해 지금 폭염 얘기하는데 네. 계절주는 보통 저희 그 냉방기 관련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LS산전 같은 종목이 어찌 보면은 진정한 좀 그 폭염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수급이 양호합니다. 지금 기관 및 소폭 매도하고 있지만 그보다 외국인이 조금 더 세게 사고 있고요. 역시 뭐 이런 종목들은 LS산전은 들고 가셔도 좀 무난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뭐 수급을 떠나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다가 이만큼 반등하고 나면은 이거 빨리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본전 갖고 팔았는데 항상 그때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을 줄이실 분은 일단 물량을 좀 줄이시더라도 일정 부분 물량은 좀 들고 가셔도 될 종목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되긴 했는데 오늘장 수급평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듣고 좀 끝내도록 할게요. 전략까지 같이 엮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네. 올라오는 게 남북경협주, 그다음에 면세점주, 네, 네. 낙폭과대주 이런 쪽이 좀 올라오거든요. 네, 네. 공통점이 뭐냐면은 소외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은 아까 서태 그 이번 주 이슈 말씀드리면서 기관 수급이 자금 사정이 조금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기관 자금 사정이 안 좋을 때는 가사는 종목만으로 쏠리면서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렇죠. 네. 5월 달에 올라간 종목도 뭐 있어요? 5G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밖에 없죠. 가는 종목만 가는 흐름이었는데 네. 이제는 주머니가 좀 차면은 좀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방송하면서 5월 달 내내 뭐 많이 빠졌다고 호재가 아니고 낙폭과 대주는 지금 다 가급적인 좀 보지 말라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낙폭과 대주도 조금 봐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